그냥 옮기기예요. 가정학이라고 가로치고 제목이 다시 붙어 있는데요. 우선 그 요 장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 차이를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상황을 만들어 문제와 비교하여 차이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진짜 하나마나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수업을 받을 때 노트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선생님 설명을 적고 선생님의 풀이를 적는 노트가 있고 하나는 이제 자기의 숙제를 해오는 노트 이렇게 두 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의 그 설명을 적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보면 차이를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문제를 읽어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이 문제와 다른 상황을 만들어 문제와 비교해서 차이를 생각해 봐서 푸는 거죠. 어떤 다른 상황을 만드느냐면 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노트에 이렇게 제목을 적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론 설명이라는 어떤 표시를 하죠. 그 장의 대표적인 내용 설명이라는 것을 거기에 예를 들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뭐 자, 요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우기기라는 제목의 이 내용이 옛날에 그 학, 거북상 이런 이름으로 이미 그 여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학, 거북상이라고 제목을 하는데 그 예를 들면은 학은 다리가 두 개고 거북이는 다리가 네 개라는 그 차이를 이용한 그런 문제죠. 학과 거북이가 합해서 열 마리. 그 다음에 다리를 세워보니까 다리는 모두 28개라고 하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문제에서 따서 학거북산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놓은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가 풀어지는 원리를 가장 간단하고 하나도 응용되지 않은 것인데 이 문제가 풀어지는 원리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일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시면 되죠. 자, 여기를 보면 열 마리 모두 학이라고 저는 우기하고 이렇게 써놔요. 기억에 잘 남으라고. 요거를 배우는 애들이 이제 3학년에서 같이 4학년을 올라온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용 구성을 했기 때문에요. 좀 더 그 기억에 잘 남고 머릿속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열 마리 모두 학이라고 우기면 다리가 모두, 다리는 20개여야 되죠. 학은 다리가 2개씩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다리가 28개예요. 8개나 적게 계산됐죠. 8개 적게 계산되는 일이 왜 생겼냐면 사실은 거북이도 있는데 거북이를 보고 너는 학이야 그렇게 우긴 거잖아요. 거북이 한 마리를 학이라고 우기면 다리가 2개씩 적게 계산되는데 그 다리가 2개씩 적게 계산되는 것이 모이고 모여서 8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다리는 20개니까 그 28 빼기 20은 2, 8, 그리고 8 나누기 2는 4. 자, 요 4가 바로 거북이의 마리수죠. 거북이는 4마리. 이렇게 되는 건데, 요번에는 10마리 모두 거북이라고 우겨. 이렇게 될 경우에는 10마리 모두 거북이라고 했으니까 다리는 40개가 돼야 돼요. 거북이 다리는 4개씩이니까. 근데 사실은 28개이기 때문에 사실보다 12개나 많이 계산이 된 건데 왜 12개나 많이 계산됐냐면 그 거북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학인데 그걸 보고 거북이라고 우겼을 경우에 다리의 수가 두 개나 더 늘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늘려서 계산한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12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40 빼기 28은 12. 요 12는 12 나누기 2개씩. 그러면 6.
자, 모두 거북이라고 한 것 속에서 여섯 마리는 학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사실은 뭐, 그, 문제에서 거북이가 몇 마리냐라고 물었을 때, 학이 네 마리란 걸 구하고, 전체가 열 마리니까 거북이는 여섯 마리, 이렇게 답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이왕이면, 거북이가 몇 마리니 물었다면, 반대로 모두 학이라고 우겨서 거북이 수가 딱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계산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이 몇 마리냐, 이렇게 물으면, 모두 거북이라고 우기면, 학의 마리수가 나중에 딱 나온다.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이 계산되는 원리를 그림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계산하는 것에 대한 그림은 밑에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칠판이 제가 좀 내렸어서. 자, 첫 번째 계산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림을 여기다 할게요.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학이 이렇게 있고, 학이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거북이는 학의 다리는 두 개고, 거북이는 다리가 네 개니까, 이렇게 높이. 합해서 열 마리. 여기는 다리 네 개. 그 차이는 두 개가 나죠. 자, 무슨 그림이냐면, 학의 다리 두 개씩을 이렇게 세로로 늘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랬을 때 일단 모두 학이라면, 즉,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랐다면 여기가 다리가 20개가 나오죠. 두 개씩 10마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전체가 28개니까 여기가 8개란 얘기니까 두 개씩 4마리라는 걸 알게 되죠. 거북이는 4마리, 그렇다면 이쪽에 학은 6마리.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원리고요. 자, 두 번째, 모두 거북이라고 우기는 경우는 어쨌든 학이 뭐 적당히 이렇게 학다리 두 개씩 몇 마리인지 여기 놓여 있고 거북이는 다리가 네 개씩 몇 마리인지 놓여 있어요. 그럴 때 모두 다 거북이라고 우기게 되면 이렇게 계산해 준 거죠. 이렇게 계산해 줬기 때문에 전체가 40이 되는 거죠. 40. 그런데 요만큼이 28이니까 여기는 12. 그러면 둘씩 12이 되려면 여기가 6, 그래서 학은 6마리, 거북이는 그러면 4마리, 이렇게 나오는 원리죠. 요것까지 해주시면 요 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요. 핵심 문제 1번은 요 내용이 그대로 그냥 바로 하나도 어떤 변화 없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제가 따로 짚고 넘어가지 않겠고요. 핵심 문제 2를 보면 학교에서 퀴즈데이를 열었다.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100점씩 올라가고 틀릴 때마다 70점씩 감점된다고 한다. 기본 점수는 200점이고 선규는 17번을 답하여 540점이 되었다. 선규가 정답을 말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구하여라 그랬어요. 17번을 대답했는데 점수가 540점이 되었대요. 기본 점수가 200점이었으니까 540점이 되었다는 거는 그 340점 올라간 거죠. 문제 2. 자, 340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우기기를 사용해야 되냐면 그 17번 모두 맞았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 17번 모두 맞았기 때문에 점수는 1700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340점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 원인이 뭘까? 아이들한테 맞힐 때와 못 맞힐 때의 점수 차이, 맞힐 때와 틀릴 때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지? 이렇게 물어.